잘 꺾어놨고요. 원백크 넣어치기 좋습니다. 성공. 7대 0으로 앞서가는 백민주입니다. 김세현이 아직 득점 개시도 하지 못했는데 자 백민주 선수는 7점을 기록하면서 앞서갑니다. 너무 두껍지 않은 두께로 내공을 먼저 보내는 컨트롤을 해줬습니다. 아주 네. 좋습니다. LPB 선수 가운데는 뭐 정상급 이 스트로크 또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바로 그렇죠. 또 백민주죠. 워낙에 피지컬도 좋고 스트로크도 좋습니다. 네. 그의 어마어마한 그 연습량도 뒷받침이 되어 있고요. 마성의 잡대기라고 그러네요. 일목 좁고 볼 처리도 상당히 좋았고요. 자연스러운 각도 잘 만들었습니다. 이렇게 쓰리뱅크인데 가능할까요? 우와! 아~ 됐어요! 성공! 백민주! 아 멋진 득점이 나오는군요. 이 득점은 뭐 결정타가 되겠군요. 아 정말 잘 쳤습니다. 네. 아 멋지게 들어갑니다. 그렇습니다. 세트 포인트가 됐습니다. 네. 자 그리고 뒤돌리기 대회전. 빨간 공과 내공이 교차가 돼야 되고 일단 각도가 좋은데요? 짧게 진행됐습니다. 11대 0으로 지금 백민주 선수가 김세현이 깨어나기도 전에 세트를 따냈습니다. 네. 김세현 선수 입장에서는 좀 타격감이 있는 1세트였을 것 같은데 빠르게 멘탈적으로 회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하나카드 LPBA 챔피언십 결승전 경기 백민주와 김세현 선수의 대결을 함께하고 있습니다.